따도 되고. 네, 형 그거 사과가 비품하고 정품 두 개 나뉘어서 판다 했잖아요. 일단 비품이 어떤 건지 좀 먼저 보여주실래요? 비품 같은 경우는 네. 비품 중에서도 이제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먼저 우리가 비품도 못 파는 게 이렇게 검게 네. 이렇게 판자라고 하는데 이게 판자라고 네. 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사과랑 섞이게 되면은 이게 번져가지고 소지가 이게 저장성이 좀 긴데 아무리 길더라도 이제 이거 번지기 시작하면은 속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넣고 이런 거는 그냥 버리고 그다음에 이런 열과 열과라고 이게 꼬치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아 이게 갈라져 있잖아. 똑같구나 고추랑.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떼 안 팔아. 이제 그리고 비품 중에 파는 거 네. 동목 낀 거 안 팔아. 아, 그렇게 뭐 색깔이 이렇게 누런색, 초록색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런 동목 말고도 깔이 조금 덜 든 되거나, 그다음 기스, 장기스. 근데 기스 중에도 마른 기스는 우리가 더 팔아. 아, 그 정도. 그리고 이게 가격은 10kg에 최소 그러니까 크기별로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4만 원까지. 어, 좀 적게 사고 싶으면 어떡해요? 적게 사고 싶으면 이제 5kg가 있어. 5kg 단위로? 5kg는 이제 거기서 가격 2분의 1. 아. 그러니까 택배비는 어떻게 물어요 그러면? 택배비는 4,000원. 아 뭐 10kg 사든 10kg 사든 5kg 사든, 5kg 사든. 아. 그러니까 이게 원하시는 크기를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품 판매는 어떻게 해요? 정품은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돕는데 정품은 5kg밖에 없어. 5kg가 없어. 아 무조건 5kg만? 어, 왜냐면은 정품 같은 경우는 선물용이기 때문에 이제 보자기도 포장해야 되고. 아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프리미엄 박스에 박스 자체도 달라. 아 진짜요? 어,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박스에 이제 보자기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자기 겉에 택배 박스 또 싸야 돼. 근데 이게 10kg짜리는 보자기도 없고 택배 박스용도 없어. 그래서 5kg 기준에 이게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크기면은 최상 한 4만 5천에서 5만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5천원씩 줄어. 아 크기가 작으면 되지. 5kg에 4만 5천원? 5kg에 네. 이거는 진짜 아예 장기스 하나도 없고 딸 완벽하게 다 따고 이렇게 그거지. 크기도 크고 크기 뭐 작은 거 근데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선물용은 좀 크기가 좀 다양한가 보네요. 그지. 그러면은 최소가 얼마예요 선물료는? 최소 25,000원. 25,000원부터 5만원까지? 5만원까지. 이거는 이제 선물용 정품. 네. 이거는 B품. B품. 어 근데 정품은 이제 이건 한 5만원 정도? 네.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거는 내가 밭에서 네. 이제 직속으로 땄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네, 네. 이제 어림잡아 이제 낮을수록 이제 네. 5천원씩 네.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네. 여기는 B품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팔 수 있는 비품, 동목 같은 거 네네. 여기 없지만 깔 덜 덜거나 네. 그 다음에 기스, 장기스 좀 있거나 네네. 이런 게 비품 중에 팔 수 있는 비품 그 다음에 버리는 거는 이렇게 열과 아 갈라진 거 네네. 이런 거나 탄저 검어게 이렇게 들어간 거 네네. 이런 거는 비품 중에서도 아예 못 파는 비품 뭐 집자거나 이러는 거. 이게 지금 B품인 거죠? B품 10kg. 응.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B품 정품 이렇게 구분을 아직 안 해놔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품도 들어간 경우가 꽤 있어. 근데 이건 초반이라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생각하면 되지. 보통 이 정도로 나가긴 하는데 이게 3만 원. 이게 3만 원? 크기면. 아 그러면은 좀 일찍 주문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좀 이득이네요. 완전 이득이지. 그 이게 지금 두 칸이잖아요 위아래. 10kg. 이런 이게 3만 원. 이게 이제 반줄짜리가 15,000원. 괜찮다. 15,000원이면 이렇게 지금 정품과 섞였을 때 살 수 있으면. 지금 사면은. 형 사과
당도 측정해서 한번 보여드려야죠. 당도 측정? 예. 자신 있지 당도 측정? 자신 있어요? 네. 자, 당도 측정 몇 브릭스가 나올지 몇이 나올지. 자, 과연 어우 16.4? 봤어? 어 근데 이 보통 이제 상하가 14.5에서 네. 15 나오면은 네. 이제 당도 높다. 어 근데 16.4 이렇게 달 수가 있나? 그래 상하 맛있다니까. 아, 근데 저도 형네 사과밖에 안 먹는데 진짜 다 달긴 해요. 어 근데 장난 아니다. 이렇게 높았구나 당도가. 네. 어때요? 이렇게 잘 나오니까 뿌듯해요? 뿌듯하지. 일단 사과는 맛이 중요하니까. 아 그쵸 그쵸. 어우 아주 높은 당도. 네 형도 솔직히 16.4까지 나올 줄 몰랐죠? 몰랐어. 난 14점 몇 나올 줄 알았어. 완전 오 얘들 장난 아니다. 아우 이 달콤한 사과향. 오. 근데 집도 팔죠 형? 집 팔지. 집은 어떻게 팔아요? 집은 한 박스에 네, 네. 원래 한 박스에 3만원 네. 그 다음에 두 박스 같이 사면은 5만원 네, 네. 그런데 네. 그냥 우리 유튜브 보고 주문하시면은 한 박스에도 그냥 이만 그냥 한 박스에도? 어. 그게 몇 포 들어가 있어요? 40포인가? 50포 50포? 응 사과 100% 아무것도, 아, 안, 아무것도 안 들어 사과 100% 사과즙 50포에 25,000원? 응 택배비는 4,000원씩 똑같이? 응 그러면은 얼마야? 50포에 25,000원이면은 500원씩이네 하나에? 그지 맞나? 맞아 맞아요? 응 어, 하나에 500원 꼴이네요? 아니지 근데 왜 아니에요? 맞아? 네 안녕하세요. 그 예원 농장주 청년 농부 문동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농장 이제 수확과 동시에 이제 판매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 농장은 이제 우수관리 인증 GAP와 경기도지사 인증인 G마크를 갖고 있는 농장으로서 이제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